앞으로 더 큰 음악회를 아마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음악회를 잘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 이 시간은요, 지금 우리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답니다. 잠깐 인사 말씀 들으시고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하십니다.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다른 행사가 아니라 애국적인 또 6.25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열렬하게 환영합니다. 6.25 때 저는 학교를 다 들어가기로 등록을 했는데 어머니가 학교 못 간다 가지 말고 이북으로 피난 갈 준비, 이남으로 피난 갈 준비하자. 엄마 학교 가야 돼. 학교는 꼭 가야 돼. 그래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후에 일사후 대예뻐 딸이 두고 많이 도망 나온 피난 나온 피난민입니다. 그러기에 이 행사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고 이런 행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십시오. 나라의 애국심을 경주하는 겁니다. 홍준 목사, 여기들은 경비는 1000만 원, 수백만 원, 수천만 원, 몇 억이라도 꼭 잘 감당해라. 그래서 넉넉히 애국적인 행사를 감당하도록 해라. 진정 반공과 애국을 위한 일에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오늘 행사를 10번, 20번 환영합니다. 늙으면 말이 길어져요. 이상 끝. 네, 오늘 특별히 우리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이제 모든 찬양 순서는 다 마쳤고요.